음향 테스트 하고요. 이제 시작할게요. 자, 11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방송 시작합니다. 자, 밤 11시부터 이제 방송 시작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주역 타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자, 링크 좀 확인할게요. 다 들어오셨어요? 잠시만요. 소리 잘 나온지 좀 확인할게요. 와, 많이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보자. 제가 미리 카페에 사전 공지를 했어요. 근데 못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늦게 놀려가지고. 잠깐만요. 자, 소리가 겹치면 안 돼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채팅창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제가 사전 해드린 분이 있어요. 말이 막 꼬이네. 너무 오랜만에 방송해가지고. 네 분이 있어요, 네 분. 그 네 분들 예전에 신청받았던 분들이거든요. 오셨을까요? 자, 볼게요. 아, 우주인군님 오셨고, 러브타로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광미숙님, 아, 오랜만이에요. 김정숙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전 공지를 했어요. 제 카페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거 진행을 할게요. 자, 이어폰을 빼고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점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걸 샀어요. 예, 커뮤니티에 공지를 했는데 이게 리뉴얼 됐나 봐요. 주역 타로 카드인데 저는 보통 주역 타로 카드를 요즘 잘 쓰질 않아요. 이걸 거의 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동안 품절됐던 게 다시 리뉴얼돼서 입고가 됐대요. 그래서 반짝반짝 보이시나요? 네, 이걸로 제 돈 주고 제가 샀습니다. 요걸로 이제 봐드릴 건데 일단 네 분들 중에서 지금 가장 처음 오신 분이 러브타로님이세요. 자, 러브타로님부터 진행을 하고 그 선정했다는 네 분들, 그러니까 러브타로님 빼고는 세 분이죠. 그분들 안 오시면은 시간이 남으면 다른 분 조금 더 해드릴 거고,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그분들 기다려 볼게요. 못 보신 것 같아요. 지금 공지글 자체를 이제 못 보신 것 같고.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네, 러브타로님 괜찮으세요? 자, 사전 약속을 하고 지금 질문은 지금 받는 거라서 편안하게 질문 주세요. 자, 그러면 혹시 모를 삑사리 때문에 제가 이어폰을 좀 꽂고 핸드폰도 좀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아, 카페에만 제가 사전 공지했어요. 오늘은 급 라이브입니다. 말 그대로 급 라이브. 번개 라이브라고 할까요? 방송을 거의 안 했어요. 실시간 라이브 아시겠지만 힘을 많이 좀 비축을 했고요. 또 약간 좀 현타가 왔었어요. 몇 달 동안. 그냥 녹화 편집해서 4주 위주로 방송을 했었고 거의 안 했죠. 실시간 방송은. 좀 많이 지쳤었어요. 예, 좀 쉬었어요. 식사 혼잡이라 쉬었던 것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좀 치여가지고 쉬었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러브타로님한테 질문을 받기로 했으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으로 이사가 가능할까요? 갈 수 있다면 혹시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을 사서 갈 수 있을까요? 저게 질문이네요. 네, 오늘은 죄송하지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러브타로님 말고 세 분이 더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면은 제가 봐가지고 질문을 받고요. 일단 지금 계신 분들께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번개예요, 번개. 제가 방송 날짜를 봐서 또 잡을 거예요. 지금 7월달 운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제 방송 색깔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 러브타로님 질문 한번 볼까요? 서울 경기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이네요. 수도권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예. 기다 아니다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즉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집을 살려고 하면은 한번 집중해서 볼게요. 시기는 또 언제쯤인지 그런 미래가 또 펼쳐질지 저도 얘 지금 막 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식 상담을 지금 이걸로는 안 해요. 오늘 막 도착을 한 거기 때문에 진짜 막 받은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 이거 해설수도 있거든요. 이거 해설수가 있는데 저 지금 안 봐요. 왜냐면 이 완전 새로운 카드가 아니고 이게 러브 주어 카드라고 해가지고 잘 안 보이셨죠 아까 여기 보시면 아 좀 밝구나 아이칭 오브 러브 이름만 달라요 근데 주역계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섞고 일단 러브타로님부터 볼게요 PSH0908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에만 사전 공지를 하고 제가 진짜 갑작스럽게 연 번개 라이브 방송이에요. 자 이제 그만 섞고 펼쳐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장난치고 싶다 막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주사위 안 했어요 지금 주사위 안 하고 수도권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간다면 또 집을 살 수 있을까? 시기는 언제쯤일까? 하나 더 자 나왔고요 저도 막 떨리네요 완전 생라이브 생라이브 지금 봅시다. 예, 따끈따끈한 거 지금 나왔거든요. 자, 우선 그림이 되게 예뻐요. 잘 안 보이시죠?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빛 반사가 좀 심한가요?
이런 그림들의 대략적으로 신기하죠. 우선은 펼쳤으니까 읽어볼까요? 자, 봅시다. 되게 희망이 부풀어 계시다. 지금 보면은 우선은 나왔던 게 산메이. 잘 보이게. 되게 예쁜 처자가 있죠. 예, 그런데 이 괴는 산메이 괴예요. 그리고 두 번째 풍택 중부. 그림이 완전 달라요. 제가 쓰던 거랑 다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부처님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특이하다. 요것도 나왔어요. 전택니. 그리고 내천대장. 그림이 완전 달라요. 제가 앞에 쓰던 거랑. 그리고 이거는 그림 완전 다른데. 참 답을 드려야죠. 지금 괴를 읽는 게 아니라. 순서가 좀 거꾸르긴 한데, 러브타로님한테 좋은 얘기가 있고 나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러브타로님 질문 중에서 마지막 주셨던 질문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먼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집을 사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마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 못 읽고 있어요. 그냥 이거 지금 여기 집중하고 지금 얘기하고 그다음 채팅창 읽을 건데, 집을 사야 사실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집 사는 거는 그 훨씬 뒤에 일이래요. 어쩌면 그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그 당시에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전세라던가 자가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해서 가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집 사는 거는 훨씬 뒤에 일 같아요. 이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질문이 맨 처음 뭐였죠? 경기권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시기가 언제일까? 이거 질문이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시기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기는 생각보다는 빨라요. 한 본인은 뭐 5년, 뭐 10년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집 사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3년에서 5년까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다가 수도권으로 가시는 거는 거의 기정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신 곳 위치에서 상당히 멀리 가시는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시는 건 확실하세요. 위쪽으로 가시는 건 확실하시고 처음부터 그냥 이제 정식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질문은 세 가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질문인데 일반 타로하고 다르고 주역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이 수도권으로 가실 때 지금 현재 이 러브 타로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부군 되시는 분하고 같이 하시는지 어떤 사업의 형태가 있는데 그 사업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올라가신다는 그 계획 자체가 굉장히 예정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만큼 내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이 업이 된 상태죠. 매출이라든가 이제 지금 이 사업이 잘 되는 형태가 다른 사람들은 현재 지금 사형화되는 사업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이제 해고를 당했다거나 여러 가지 주거지라든가 회사가 불분명해져가지고 되게 힘든 상황인데 러브타르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부군을 포함해서 남편분 얘기하는 거예요. 부군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흐름을 봐서는요.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협업의 상태로 해서 주변 사람들과 동정업계에서 아마 팀을 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특정 분야가 정해지겠죠. 근데 그게 되게 잘 돼요. 되게 잘 되시고 본인이 만든 그 테두리 어떤 그 사업에서 뭐 법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셨겠죠. 분명히 그 법인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도 힘이 생겨요. 여기에 이제 힘을 보태주러 어떤 수장급의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지금 남편분께서 만약에 같은 일을 하신다면은
여기서 러브타로님이 수장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분께서 중심을 잡는 거죠. 어쨌든 맨 메인 그 타이틀을 나타내는 메인 잡은 러브타로님은 아니에요. 러브타로님께 숟가락 얻는 정도? 물론 그 바탕을 만드시겠지만 협업의 형태로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코끼리가 지금 그려져서 제가 참 생뚱맞은데 걔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타로로 봐야 되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이거 막 뚜껑 열고 여러분한테 갓 오픈한 거고 저도 지금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예전에는 막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게 한동안 갔단 말이에요. 여파가 있었고 파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추진을 하게 되면은 러브타르는 같은 경우는 이 일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지점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확장이 돼요. 본인 사업이. 그래서 예전보다는 추진력이 거의 한 100배? 그러니까 손발에 모터가 달리는 거하고 똑같고. 그리고 시기가 아까 제가 좀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물론 고비는 있어요. 그게 아마 집 사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별개로 생각을 하신다면 많이 빨라집니다. 5년 안으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아까 3년, 5년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어쩌면 3년에서 선택의 기로가 분명하게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괴가 지금 여기서는 달이 그려져서 참 이거 생뚱맞은데 왜 달을 그렸을까? 근데 그림하고 이 괴 뜨라고도 안 맞아요. 이거는 풍수회라고 하는 괴인데요. 여기 있는 괴 자체는 해결이 돼요. 시간은 걸리는데 해결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상당히 빠른 시기에 올라오실 거고 본인이 뭐 20년을 잡았다, 10년을 잡았다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앞당겨서 일단은 올라오실 겁니다. 서울 경기는 거의 지정 확실하신 것 같아요. 다른 지방이 아니세요. 예. 집 사는 것만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집에 대해서 조금 더 볼까요? 아니면 이제 채팅창을 잠깐 좀 볼게요. 누구누구 오셨죠 지금? 혹시 제가 선장 한분 오셨어요? 네, 수도권이라고 말씀드렸고 네네 아 집은 나중에 생각하신다고요? 아 그죠 자 러브타로님 제가 질문을 좀 다듬었잖아요 근데 이 집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추가 질문 없으세요? 집에 대해서 어떻게 봐드릴까요? 이 질문이 조금 두리뭉실해서 어떤 통화를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다듬은 게 아니라서 혹시 제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러브타로님의 생각에 근접한 괴를 지금 뽑아드리고 싶거든요. 예, 조금 다듬을 시간을 드릴게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이게 공개 채팅방이다 보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꼭 이 질문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림이 너무 다르네요, 이거. 매끌매끌 하긴 한데, 있어요? 질문 있어요? 키위님이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키위님. 키위님 맞죠? 아까 댓글 봤던 것 같아요, 저분. 아, 네, 러브타르님 좀 읽어볼게요. 수도권으로 들어갈 때 시아버님이, 그러니까 시어른이네요. 도움을 주실까요? 금전적으로? 이게 질문인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내가 이제 얘랑 안 친해져가지고 만질 때 막 손 떨려 지금. 혹시나 카톡 왔나 한번 쓱 보고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는 잡담인데 제가 아까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페이스 앱인가?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성별을 바꾸는 걸 한번 해봤어요. 제 사진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제 얼굴이 상당히 남성적인 얼굴이더라고요. 너무 위화감 없이 남자 얼굴로 싹 바뀌는 거 있죠.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시아버지께서 그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실까? 이게 질문이셨죠? 지금 에어컨을 안 틀어서 좀 더워요. 다행히 방송은 그렇게 길게 할 것 같진 않아서 조금 참아보겠습니다. 앞에 선풍기가 있는데도 지금 못 틀고 있어요. 잡음이 들어갈까봐. 마이크 세우니까 좀 낫죠? 여기 앞에 지금 마이크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거든요. 나중에 녹화 다 되면 한번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미래를 좀 길게. 얘는 카드가 큰데도 괜찮다. 나쁘지 않아요, 느낌이. 매끌매끌하고. 꼭 우리 대복이 털 느낌 같아요. 미끌미끌미끌. 또 생판 처음 보는 또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아, 참 이거 적응하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괴만 보면서 물론 그림도 느껴야 되겠지만 저는 강아지가 좋은데 야옹이가 나왔네요. 타로 카드에. 이게 시아버지 같기도 하고 지금 러브타로님 말씀하신 거 짜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요? 야옹이가 나왔죠. 야옹 하는 호랑이. 예, 호랑이가 나왔는데 이거는 택천캐라고 하는 개거든요. 아마 이 선택을 하시는 분, 즉 지금 질문 속에 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낸 것 같고 시아버지께서 되게 갈등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해줘 말어 라고 되게 큰 선택의 기로 여기 보시면 눈 동글동글하게 뜨고 있잖아요. 결국은 해주실 것 같긴 한데 되게 그 과정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키는 이분한테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괴를 보니까 또 풍택중부가 나왔습니다. 그 시어른 분들도 그렇고 지금 러브타로님도 그렇고 이 집안에서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 공부. 자신에 대한 공부. 금전을 해주긴 해주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서로 점점 더 멀어져요. 근데 아마 이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케이스가 서로 조금씩 대화가 트는 것 같거든요. 아마 서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근데 풍택중부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거울을 보듯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나에게 좀 더 집중을 해라라는 뜻이고 이 그림에도 보면 지금 시계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나무가 지금 있어요. 서로 지금 거리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해결을 해주고 서로 그 이 금전 문제 때문에 아마 대화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시면서 마음이 점점 넓어졌던 거리가 이제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거는 아, 요것도 참 좋은 게거든요. 요거는 이제 택사남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고, 오늘 빗반사가 심하네요. 택은 호수예요. 그리고 산은 남자를 뜻해요. 이게 호수가 여자라면 산은 남자를 뜻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하는 거 아주 좋아하는 것처럼 음과 양이 제대로 맞는 거고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금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예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제가 세 장을 더 뽑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뒤에 흐름하고 조언 비슷하게 해서 제가 좀 뽑은 건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리위화라고 하는 괴를 그려놓고 지금 여자분께서 불그스름하게, 원래는 불이 겹쳐져 있는 괴거든요. 추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예스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예요. 처음에는 갈등을 하시는데 결국은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게 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문제가 하나 터지겠네요. 뒤에 가서, 이건 뒤에 가서 서로 어떤 골이 깊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물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건데, 불 다음에 바로 물이 겹쳐져 있는 게 나왔어요. 완전 극과 극이거든요. 이건 좀 안 좋은 괴 중 하나예요. 근데 마지막에 지금 나온 게 아니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려하시는 금전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었지만 아마 어떤 다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거는 이제 지금 그림은 제가 처음 보는데 마음을 닫고 계신 여자분이 있고 이 하트를 딱 거머쥐면서 약간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림 속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뒤에 여기 떨어져 있는데 작은 여자아이가 이렇게 등 돌리고 있어요. 여기 달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안 좋긴 안 좋은데 아마 시아버지 말고 집에 그 가족들 중에서 구성원 중에서 한 명과 완전히 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다면 힘이 작고 나이도 어리겠죠. 그리고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네. 빛반사가 좀 있죠. 그냥 감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마지막 개죠. 이게 기다려야 한다. 수천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아까 요 고비가 있었잖아요. 제가 제 뒤로 갈게요. 이러면 조금 덜하죠. 빛반사가. 이게 아까 끝에서 두 번째, 이게 마지막 거였는데 그 구성원이 어쩌면은 시어른의 부인,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등 돌리고 있는 여자가 돈 문제 때문에 왜 그쪽은 해주고 나는 안 해줘요?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완전히 등 돌릴 수 있어요. 어쨌든 집안에서 좀 감정골이 깊어질 것 같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건 기다려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 이분들과의 감정적인 골이 결국은 시간이 걸린다. 이게 답이 되실 것 같아요. 감이 오세요? 누군지? 예, 뭐 자세한 상황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시죠. 예, 근데 금전적인 도움은 확실해요. 이거는 받으실 것 같아요. 조금 뒤로 갈게요. 이거 빛반사 있죠? 호랑이는 이거 빼도박도 못하게 시아버지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파워를 거머쥐고 있는 타이거. 카페에 공지했었던, 약속했었던 분들 혹시 오셨어요? 뮤즈님하고 행복한 여자님하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적었는데 그때 신청 주셨던 분들 있잖아요. 오셨어요 혹시 여기? 네, 러브타로님 감사합니다. 자, 누구누구 계셨었죠? 댓글 혹시 달려있는지 볼게요. 못 보셨나봐요. 아무도 댓글이 없었네요. 카페에. 자, 그러면 이제 30분 지났네요. 채팅창 잠깐 볼게요. 네, 러브타로님, 혹시 궁금하신 거 다 풀렸어요? 아니면은 혹시 놓치면 안 되는 질문이 또 있으신지. 예, 냉장고에서 지금 꺼내왔어요. 죄송해요, 방송 중에 마셔가지고. 다 풀렸어요?
우주인군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시간 조금 남았는데. 네, 오늘 사실은 공지했었던 그 구성원들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급하게 올렸나 봐요. 급공지를. 아, 마이크 거치대 하고 나서 목소리가 또렷해졌다고요? 감사합니다. AJCP님. 고맙습니다. 자, 제가 채팅창 좀 올려볼게요. 아, 사랑의 호수님도 오셨었네요. 지금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고 전혀 안 했어요. 왜냐면 카페에서만 제가 공지를 했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안 오실 것 같아요. 공지를 못 보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저기 위로 올라가니까 광미수님께서 질문을 몇 가지 올리신 게 있는데 제가 하나만 봐드릴게요. 광미수님. 지금 다 봐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7월달 영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요거 질문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복사해서 긁어왔거든요. 저거 한번 볼게요. 맨 처음 올려주셨던데. 러브타로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민 공유해주셔서.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식 상담이 아니고 이거 오늘 도착하자마자 제가 지금 뜯은 거라 참 부끄럽네요.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그죠? 진짜 처음 봐드린 거예요, 지금 러브타로님한테. 제 거 말고. 일단 광미숙님 거 먼저 좀 볼게요. 아, 시아님 안녕하세요. 자, 혹시 공지 보시고 그분들 오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기다리는 거 있거든요. 오시면 뮤즈님이나 행복한 여자님, 소확행 구우님 오시면 손 좀 들어주세요. 늦게라도. 제가 일단 지금 좀 보고 있을게요. 7월달 영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질문이었죠. 제가 마음이 편해야 리딩이 좀 잘 돼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얘도 나랑 지금 처음 만나는 거니까. 볼까요? 역시 매달길 잘한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정신이 없었거든요. 손에도 툭툭 부딪히고 막 이제 작업할 때 덜컹덜컹하고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때. 자, 카드가 예쁜 게 짜라락 나왔는데요. 7월 영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자, 일단 리딩을 해볼게요. 일단 답을 먼저 드릴게요. 광미숙님 계세요? 나가신 건 아니죠? 나가시면 안 돼요. 예, 일단 이렇게 쳐놓고 나중에 보세요. 혹시 나가셨다 하더라도 이것만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풍승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아이고 또 비친다. 잘 보이려나요? 화풍승이라고 나왔는데 좋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6월달이잖아요. 양력 거의 다 갔죠. 6월 25일인가요 지금이? 그쵸? 이제 5일 지나면 6월 다 가고 7월인데 7월달에 상승곡선이에요. 무슨 사업하신지 모르겠는데 무슨 영업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승 곡선이에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생각지 못한 괜찮은 실적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오셨어요? 아, 한 번 오셨구나. 아, 네. 소확행 군님. 어서 오세요. 네, 요거만 리딩하고 제가 바로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계속 좋은데
이건 고비지만 고비라고는 할 수 없고. 아, 살짝, 살짝 그러네요, 살짝. 아, 흐름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흐름이라고 본다면, 일단 7월 초에 괜찮고요. 7월 초에서 한 7월 10일 정도까지는 되게 괜찮아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광미숙님. 예, 이거 나중에 녹화 방송을 꼭 들어주세요. 나쁘지 않은데, 7월 보름? 7월 보름 근처에 살짝 고비가 있어요. 그리고, 괜찮아졌다가, 7월 한 20일 근처로 해서, 약간 하강 곡선이 있어요. 하강 곡선. 뭐 이렇게 뭐 뒤처리를 잘못했다거나 꼼꼼하지 못했다거나 그래서 하강 곡선이 있어요. 7월 20일쯤에. 그리고 7월 하순에는 결국은 잘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보여드리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좋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자, 아까 누구였죠? 맞아, 맞아. 김유원님. 아, 그래요? 손바닥을 뒤에 대면은 안 비친다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일반 조명이라서 되게 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해주세요. 오늘 이걸로 봐드릴 거예요, 이걸로. 아이칭 러브. 이걸로 봐드릴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천천히 쳐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시아님 죄송한데 제가 미리 약속해드린 분들이 있어요. 원래 그분들이 우선순위라서 오늘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유원님 지금 아마 치고 계신 것 같아요. 카페 사전공지에 썼던 분들 오시게 되면은 내가 누구였다는 거를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잖아요. 유튜브에서 쓰시는 이름하고 다르면은 제가 모르잖아요. 한 분은 밝혀주셨는데 제가 모르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아니요. 후원 말고 지금 후원하는 얘기가 아니고 카페에서 사전공지에 썼잖아요. 예, 그대로 질문하시면 돼요. 기다릴게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약간 갭이 있어요. 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구디님 뭐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자세히 보시면 자글자글 저 많이 늙었습니다. 아, 이 주름 봐요. 아, 끔찍해요. 자, 우리 요원님께 좀 텐션을 넣어드릴까요? 푸시.
호수님 왜 그러세요? 아, 여러분 제가 길게 하고 싶어도 내일 오전 9시에 가족 상담이 있어요. 제가 밤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 주간 운세도 해야 되고 7월달 운세도 해야 되고 그거 다 해놓고 그러고 제가 주중이나 봐서 그 잡을게요. 방송 시간에. 그래도 원래 해야 되는 건 운세잖아요. 예. 운세는 꾸준히 해야 되니까. 아, 요원님 올라왔다. 볼게요. 어떤 상황이신데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런 상황 지속되는지 걱정이 되어서요. 하루하루가 버겁다. 건강도 뭔가 안 좋다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저는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질문을 조금 질문답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돈 문제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진로? 뭐 엄마의 관계? 아니면 인간관계?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어떤 게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언어로 조금 풀어주세요. 왜냐면 이거 녹화 또 올라가잖아요. 녹화 올라가면 아이고 제가 건드렸다. 녹화 올라가면 그 녹화 방송 또 보시는 분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를 30번 40번씩 돌려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서 그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힘이 났든지 막 진짜 감정 쓰레기통처럼 댓글 그냥 탁 질러버리고 가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너무 심한 거는 제가 이렇게 눌러요. 숨기기나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4월달부터 제가 방송이 뜸해졌던 것은 그런 부분에서 온 현타도 좀 있었거든요. 그게 감당이 안 될 정도 좀 심했었어요. 저한테 타격을 주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유원님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만 오픈해주세요. 조금만 무리가지 않는 선에서 뭐 성적이 안 나온다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뭐 헤어진 연인 때문에 힘들다 이제 올랐다 볼게요. 건강이 안 좋다 하니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군요. 돈 문제도 있으시고 지금 건강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집도 매매를 해야 뭔가 현금 확보가 되시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언제쯤 나아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걱정이 된다. 이 말씀 같으시네요. 예. 네. 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방송 올라가면 구독 알람을 맞춰놓고 영상 딱 올리면은 1분 안에 싫어요가 달릴 때 있어요. 저 4월달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거 펼치기 전에 살짝 보여드릴 거 있어요. 짜잔. 네, 실시간 방송 때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백수정이거든요. 죄송해요. 이거 맨손으로 만져서. 이거 한번 제가 떨어뜨릴 뻔했는데 다행히 무사합니다. 이거 어떤 분이 멀리서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거 영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마음속에 여과장치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 백수정 기준으로 해서 또 상담 때 오히려 제가 힘을 받은 케이스도 있고요.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다는 분도 계셨고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정말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저는 사람을 안 만나거든요. 여러분 제 유일한 일가가 뭔지 아세요? 강아지랑 여기 산에 갑니다. 산에서 불경 외우고요. 천부경 노래 부르고요. 그러고 팔딱팔딱 뛰어다녀요. 사람 안 만나요, 저. 꽤 오래됐어요, 그렇게 생활한 지가. 점점 이제 사람 안 만나는 쪽으로 생활이 더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인터넷이지만 그런 댓글 하나하나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근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별로 영향 안 받아요. 마음이 조금 자란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서. 제가 20년 전이었다면 막 펑펑 울었겠죠. 여러분들 앞에서 뭐 못해 먹겠어요. 더러워요. 이러면서 막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선택한 방송이고 지금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청률, 시청 수익 포기한 지 좀 됐어요. 이거를 놓아버리니까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자, 말씀드린 사이에 펼쳤습니다. 저는 제가 편해야 돼요. 방송할 때. 안 그러면 못해요. 지금 앞에 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님 요한님 생각하면서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제가 잘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누구죠? 어머나 구디님 구디님 아 나도 누구처럼 막 뭐 뿌리고 싶다. 구디님 5,000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선풍기가 없어서 머리는 막 못지나겠는데 잠깐만요. 감사해요. 나 들고 흔들 수 있는 게 없어. 5,000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구디님 제가 여기 적어놓을게요. 네 상담에 지장 없어야 될 텐데 구디님 5,000원 예, 구디님 질문 기회 제가 드릴게요. 제가 메모장에 딱 적어놨어요 지금. 저만 볼 수 있게. 나가지 마세요. 제가 호명 드릴게요. 가시면 삐질 거예요. 자, 또 진지하게 다시 돌아와서 유원님 거 볼게요. 언제까지? 이게 정통 주역 하시는 분들은요. 주역 타로 카드 보면은 이거 뭐냐고 막 웃으실 수 있어요. 실제 틀려요 좀. 저 요즘 자꾸 주역하고 유쾌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유쾌 공부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주역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익숙치 않은 그림이 나왔는데요. 느낌이 지금 어떠냐면 굉장히 외로워요. 굉장히 외롭고 안아줘요, 사랑해줘요 이런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데 나 하고 싶은 말 있거든요. 요원님한테 이거 지금 첫 괴를 들자마자 이게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아까 어떻게 하면 빗반사 적다고요? 뒤에 이렇게 손 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맞나요? 조금 괜찮아요? 어떤 여자가 지금 이렇게 안겨있는 것 같죠? 조금 나은 것 같다. 그죠? 지금 화면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완벽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랄까? 내 욕심이 흐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건강이라던가 돈 문제라던가 뭔가 악순환이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본인이 뭔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여기서 숨 쉬고 있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가짐 있죠? 요한님께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지금 본인의 내면아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과한 욕심이라는 거. 좀 과한 욕심이세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과한 욕심이라고요. 두 번째 개도 이제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네요. 역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요거는 화래사업이라고 하는 괴인데요. 유원님 성격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 괴에 지금 딱 다른 걸 펼쳐보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되고 내가 막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못 벌면 내가 잘못된 거고 내가 남한테 조금만 신세 지면은 잘못된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이렇게 낮게 본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내가 뒤처지고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에 대한 등급을 매겨버리는 거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지금 목을 조우고 있는 거예요.
요원님 나가신 거 아니죠? 아, 계시는구나. 깜짝이야. 진화을 하면서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힘들 때 베껴 쓰고 진언하고 그랬는데, 진언이 이게 발음을 하는 거잖아요. 발음을 해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진언이잖아요. 진언 자체에도 너무 매달리지 말아요. 그 사실은 별 쓸데없는 짓이에요. 진언을 안 들어도, 어떤 뭐 진동수 음악 같은 걸 안 들어도 내가 생각만 똑바로 할 수 있으면, 솔직히 제가 키우는 강아지한테 제가 엄청 좋은 걸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걔는 깊이 생각 안 해요. 뒷일 생각 안 해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있는 맛있는 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행복한 가족들, 거기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얼마나 막 진짜 막 망상에 시달려요. 지금 뭔가를 해도, 여러분들 대화를 해도 항상 보면 세 가지, 네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 지금 현 상황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 때문에 현재의 감정, 현재의 나의 행복을 망치잖아요. 조금 단순해져야 돼요. 어쨌든 요원님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기회도 너무너무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데, 성격 고치라는 거. 요거 두 번째 거. 성격 고치라는 거. 내가 고쳐야 된대요. 본인에게 이렇게 칼질하고 등급 매기고, 나는 문제가 많아, 나는 지금 건강도 문제가 있어. 사실 건강도 그렇잖아요. 아픈 것도 진짜 몸이 고장나서 아픈 것도 있겠지만, 진짜로 내 마음에서 뭔가 지금 이렇게 닫고 있어서 그게 염증처럼 올라와서 병으로 투영된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지금 안 고쳐지는 게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요원님은 조금 더 지금 불편하시고 저보다 훨씬 더 아프신 상태니까 마음에서 뭔가 지금 큰 스크래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개선이 안 돼서 몸에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우리 대상포진 올라오는 것처럼. 세 번째 개를 지금 딱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그림이 완전 달라요. 제가 쓰던 거랑. 예, 이거는 소화기제라고 하는 개거든요. 이미 유원님은 유원님 자체로 완벽해요. 유원님은 뭐 이렇게 돈 벌어오라거나 아니면 무능력하다거나 아니면 뭐 쓸모없다거나 이런 잣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분이세요.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시고. 소화기제는 그 물과 불이 만나서 완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개거든요. 자, 위에까지는 좀 헛소리를 많이 섞어서 했고요. 이제 예, 뒤에 제가 세 개 펼친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감정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나 봐요. 요원님 같은 경우는 가면을 쓰고 계시네요. 빗반사 있죠. 뭐 택수건이라고 하는 개인데, 이게 사람 얼굴같이 가면 같은 거예요. 밑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 여기 하얀 거. 이게 올라왔다가 또 확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확 내려갔다가, 감정 상태가. 그게 본인은 굉장히 힘들게 한대요. 아마 건강에는 이런 심적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그리고 집매매도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진매매는 마지막 기회에서 지금 답이 나왔는데, 결론은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건데, 이거는 소화기제 반대로 화수미제라고 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 집이 아직 팔릴 때가 안 됐어요. 시기가 아직 많이 멀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제가 쥐고 있는 이 괴는요, 또 빗반사 있죠. 요거는 수지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림이 너무 다르네요. 집을 왜 본인이 파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을 팔아야 돈이 들어온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안에서 필요한 돈은 책임이 요원님이 책임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가족 구성원 중에서 돈을 벌라고 지금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 사람은 요원님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이래요. 근데 요원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금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스스로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스스로 책임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관련해서는 요원님이 조금 힘을 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팔릴 시기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건강 문제에 관해서는 요원님의 마음부터 잡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나가신 거 아니죠? 기다려 볼게요. 혹시 나가셨나? 아, 위에 저거를 제가 못 봤네요. 그런데 도와주지를 못하고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성격이어서 피해를 준다.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성격이다. 혼자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도움을 주고 받아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과한 거예요, 지금 요원님. 아, 오늘 생일이에요. 우와, 우와, 생일 축하해요. 오늘 기쁜 날이시구나. 아, 어떡해. 생일 축하한다. 여러분, 오늘 유원님 생일 축하해주세요. 유원님 생일이래요. 와. 아, 내가 성격이 이럴 때는 너무 정적인 게 싫어요. 여러분, 어떻게 축하해줘야 되죠? 뭐, 이렇게 터트리는 거 없나? 생일은 기빠진 날이에요, 기빠진 날. 귀를 이렇게 빼야 돼요. 유원님 힘내시고, 생일 기준으로 달라지잖아요, 원래? 기운이 좀 바뀌지 않아요? 생일 기준으로. 진짜 좋으시겠다. 그래도 생일이잖아요. 맛있는 거 좀 드셨어요? 충분히 고맙다고요? 에이, 제가 해드린 게 없어요. 유원님 생일이니까 하나 더 물어보실래요? 그러면? 아, 벌써 12시다. 아까 구디님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약속드렸듯이 운세, 7월달 운세랑 주간 운세랑 그거 방송 업로드하고 이번에는 그냥 완전 금 라이브로 했지만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공지 올릴게요. 주중에. 이번 주말 지나서요. 주중에 제가 올릴게요. 언제 이거 실시간 라이브 방송 하겠다고. 그때는 요거랑 또 같이 하겠죠? 이거랑 요거 주역 타로. 이게 러브점이니까 되도록 러브점 할 때만 펼칠게요. 보자. 아이쿠야. 아, 남고님께서요? 아, 그래서 그게 나왔나 보다. 요원님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나 이거 카드 얘기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하고 한 얘기가 아니라서. 그러면 결국은 그 돈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 벗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이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기적으로. 어쩌겠어요. 각자의 몫이 있고, 각자가 견뎌야 하는 무게가 있는데. 혼자서 막 그거를 다 짊어지려고 하시면 병이 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좀 버려야 돼요. 성격상.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타민 파워 좀 보내주세요. 요원님한테. 이직 후 4개월 동안 15시간에서 16시간씩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요. 신랑이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여서요. 쉬는 날이 거의 없으셨다는 뜻 같아요.
15시간, 아주 강도가 높네요. 16시간씩 일을 하는데. 그쵸. 지금 날씨도 이렇고, 지금 시기도 안 좋고. 근데 요원님, 그냥, 제가 큰 도움은 못 드리겠지만, 본인이 너무 미안해하지 마요. 그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신랑분께서. 남고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고, 그 마음 아실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다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음의 무게라는 거는 당사자 아니면 몰라요. 그 생활의 무게, 그 돈의 무게. 걔도 요원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예, 남편분이 만약 혼자였으면 그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집안 문제가 좀 있으시군요. 종교 문제가 또 있으시구나. 아, 근데 요원님, 지금 여기 공개 채팅방이잖아요? 저기 조금 걱정되는 게, 이거 지금, 저거 예명이시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건너 건너서 그게 실명이시면은 또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너무 민감한 거는 여기 공개 채팅방에서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원님을 위해서 드리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여섯 명 건너가지고 아는 사이일 수 있으니까, 귀에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상관없는데, 좀 걱정돼서, 혹시라도. 개인 상담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네요. 일단은, 아까, 그 부분에서는 힘내시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생일 축하드려요. 늦었지만. 12시 넘었네요. 아! 이제 참 죄송한데 혹시 구디님 계세요? 아까 5천원 주셨던 후원해 주셨던 구디님. 계셨구나. 넷. 네, 구디님. 저는 항상 공짜가 없습니다. 보답드려야죠. 구디님까지 하고 제가 잠을 자야 될것 같아요. 네, 조금 쉬어야 되니까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주중에 꼭 올리겠습니다. 언제 방송하겠다고. 아, 제가 밤에 잠을 잘못 자요. 왜냐면 저기 옆집에서 너무 심하게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방음이 너무 안 되고 참 전화할 때 대화 소리부터 해서 개 짖는 소리, 예, 그리고 남자친구 데려와서 막 그런 좀 이상한 소리들 그런 것까지 다 들려가지고 제가 지금 머리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예전보다. 자, 이 이상 위로 안 나오게 하잖아요.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이사를 가야 될것 같아요. 계속 지금 그 말만 지금 달고 있어요. 이사 간다, 이사 간다. 이제 진짜 집 알아볼 거예요, 진짜로. 못 참겠어요, 진짜. 층간소음 유사이센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우편물을 또 보냈어요. 지금 옆집 분한테. 근데 씹어요. 지금 두 번째 우편물이 갔는데 저한테도 문자 오거든요. 네. 회신이 없다. 세 번까지 보내고 안 되면은 따로 단독 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와요. 어쨌든 참안 좋은 이웃을 만났어요, 지금.
돈에 맞춰 들어가다 보니까. 아, 그리고 저 자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자취 안 하고 있어요. 자취가 아니라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혼자 사는 거 안쓰럽다고 먹을 거 보내주신다고 주소 물어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 뭐지? 검토를 위해 보르던 메시지입니다. 내가 못 읽었네요. 일단은 구디님 감사합니다. 자, 질문 펼치겠습니다. 이게 러브점인데 오늘 러브 관련해서는 질문이 안 들어왔네요. 그죠? 그래도 이걸 한번 볼게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저거는 사주적인 질문인데 사실은. 이걸 점사로 보는 거라 좀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저거는 사주 질문에 더 적합한 거예요. 점이 아니라. 아, 지나갔어요. 심각한 분위기 지나갔어요. 좀 무거웠죠, 아까. 아니에요. 저 안 받을 거예요. 이 주소가 노출된다는 거는 참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주소가 공개된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참아주세요. 저한테 뭐 보내고 싶으셔도. 저는 조용히 지금 사는 사람이라. 자, 볼게요. 말씀드렸죠? 이게 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고.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원래 점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주신 질문은. 정확하게 드리고 싶어서 답을 드리더라도. 다가올 미래를 포함해서 이제 점사적으로 한번 그래도 억지로 펼쳐봤어요. 보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격이 조금 특이하시네요. 자, 일단은 괴 그림을 좀 보여드리죠. 여기 첫 번째, 뭐 뒷짐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게 러브타로다 보니까 그림이 전부 사랑에 관한 거예요. 이 괴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 따로따로 놀아요, 지금 그림하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남자, 여자, 눈 맞은 것 같은 이런 지금 하트 떠 있고 이런 그림이고. 요거는 이제 아까 다른 분 볼 때 나왔던 건데 요 이제 활의서합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고칠점이 좀 많네요. 조직생활을 하시기에는 문제가 좀 있으세요. 근데 그게 개성이니까 그것도. 자, 이게 네 번째 나온 개고 얘는 수상권이고 그다음에 얘는 얘 아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여자 이렇게 앉아있는 거. 풍천소추. 이거는 택주체. 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생활에는 안 맞아요. 구디님 같은 경우는 조직생활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겉돌 거예요. 조직하고. 많이 겉돌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막 이렇게 이직이 좀 심하다거나 어떤 대인관계 문제, 트러블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섞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점심 같은 것도 좀 따로 먹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단점이 아닌데 내 성격을 단점으로 막 확대해석하시고 또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위에 상사나 내 옆에 사수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직의 사유로 발전을 하고 나의 적성은 이게 아닌가 이렇게 막 좌절감에 빠지고. 그냥 작은 거라도 혼자서 하실 수 있으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게 사실 안정적이고요. 왜냐하면 이 괴가 핵심이었어요. 지금 이 답을 드리게 된 것이 계속 내가 끊임없이 나에 대한 숙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조직 생활을 해나가시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왜냐면 다수한테 내가 맞추다 보니까 내 성격에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고 계속 여기 안에서 그 문제 때문에 겉도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자기 성격을 고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만난 사람들끼리 뭉치는 성향이 있거든요.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그래서 좀 둥글둥글 하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가면을 쓰시거나 철저하게 출세 위주로 자기를 맞춰서 깎아내시는 분들이죠. 근데 개성이 강한 분들은 그게 힘들거든요. 개성은 개성답게 자기 분야에서 따로 떨어져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안 맞거든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조직 생활 하시게 되면은 그림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뒷짐지고 있죠. 먼 노을을 보면서 뒷짐지고 있잖아요. 많이 겉도실 거예요. 그림이 좀 마음에 드는 게 몇 개 있네요. 얘도 오늘 택배 왔을 때는 제가 아예 보지도 못했지만 러버에 맞춰서 그림을 이렇게 따로 일러스트를 넣었나 봐요. 구디님 나이를 제가 아직 몰라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마지막 개를 보면은 개인 사업하는 것도 사실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가십시오. 예, 지금 보면 싹을 키우고 있죠. 지금 어떤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거나 어떤 조직에 속해 계시다면은 차근차근 준비해 가세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를. 작더라도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어떤 브랜드를 걸고 본인만의 개성을 표출하시면서 아주 작더라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여기서 쑥쑥 자기의 재능을 키워나가시면 돼요. 나이 까도 되는 거예요? 아, 난 저 나이 때 뭐 했을까요? 되게 옛날인데. 아, 소심하다. 무의식이, 보자. 무의식이 반영이 되고 있다. 항상 겉돌고 이직이 잦았어요. 저도 이직이 되게 잦았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에 안 맞는 거는요. 돈 때문에 계속 이직을 해도 어차피 그 자리예요. 전 다시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다시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 안 다니니까 살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아요. 구디님도 제 거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 살아서 하루 벌어서 죄송해요. 말이 지금 거꾸로 났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잖아요. 이번 달 카드값 못 막으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당장 길거리에 나가야 될 수도 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숨만 쉬어도 돈 나가죠. 근데 좋아하는 거 하고 사세요. 이왕 똑같은 만 원을 벌어도요. 이게 질이 달라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 과정을 하는데 목표를 세우시고 뭐 3년이 걸린다거나 그 사업을 하기까지. 벌어놓고 시작하면 참 좋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벌어놓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한 10% 20% 정도라도 준비를 해놓고 바로 지르세요. 그리고 하다가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 다시 원위치 가서 다시 보세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든지 다시 어떤 회사에서 받아주시면 거기 들어가서 또 다시 밑바닥부터 월급 받으면서 다시 또 사업 준비하세요. 계속 부딪히면 돼요. 10번 부딪히건 7번 부딪히건 결국 하게 돼 있어요. 안 맞는 역할 하지 마시고 안 맞는 가면 쓰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세요. 구디님 자리는 직장 다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괴를 봤을 때도 그렇지만. 자, 여러분 오늘 급 라이브인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고마워요. 네, 공지도 없었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 방송은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단 못 들었던 분들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주중에 방송 공지를 올릴 테니까 그때 다시 접수하셔서 순서대로 제가 답을 해드리죠. 괜찮으시죠? 구디님 또 주셨다. 우와, 구디님 5,000원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 끝 못 내잖아요. 어떡해. 진심으로 소름 돋았어요. 저의 무의식 답장녀가 저 카드에 나왔나 봐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하겠습니다. 네, 구디님은 제가 볼 때 사업하셔야 돼요.
불행할 거예요. 계속 직장생활 계속 그 안에서 도시면은 불행할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준비하세요. 네, 슈빈님 감사합니다. 유원님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다음번 방송 공지 꼭 보시고 놀러오세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운세 방송도 곧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쳤다. 예, 이제 방송 닫을게요. 감사합니다.